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4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장애인복지관에서 4월 20일 장애인날 기념행사로 걸어서 성북 속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지역 축제로 지역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플리마켓, 세계 음식 푸드트럭, 축제 공연 등 즐겨요, 만나요, 신나요의 세 가지 투어로 오후 1시에서 9시까지 성북장애인복지관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에서 2023년 청년 구술생애사를 모집합니다. 청년 구술생애사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타인, 사회와 화해의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며 또 한 청년은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되어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20, 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5월 8일까지입니다. 활동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23 성북구 느린학습자 전문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5회 수업이며 느린학습자의 이해, 상호작용, 대화기법과 감정코칭, 느린학습자 지도 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착순 30명 모집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성북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15년부터 매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무대를 공연하고 있는 극단 종이로 만든 배와 활동가들의 음악 모임 몹쓸 밴드가 내 아이에게라는 공연을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성북 마을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아이에게 보내는 한 어머니의 편지와 일기 형식으로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가족이 겪어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일생을 온전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관련료는 무료이나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안녕 해바라기 씨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성북구 탄소중립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성북구 거주 및 관내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며 작품 주제는 탄소중립, 환경사랑,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탄소중립활동, 내가 꿈꾸는 녹색환경 도시, 기타 환경에 대한 생각 등을 표현한 8절지 평면 작품입니다. 응모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우편과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4월 셋째 주 성문마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